인피니티브, 즉 투부정사 문제를 풀겠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해석 연습한다고 생각하십시오. Choose the right expression to complete the sentence. Sentence. 자, 옳은 표현을 골라라. Expression. 문장을 완성하는데. Complete. Complete. 자, 여기서 necessary가 필요합니다. Necessary. 즉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주어기 때문에 자, it 있습니다. 그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 좀 문법적으로 외워야 될 거. 자, 의미상의 serve의 의미상의 주어가 이렇게 밉니다. 그런데 이 difficult가 사람 성질 특징을 Difficult. 나타낸다면 어부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답이 포입니다. 어떤 걸 찾아봅시다. 앉을 어디 어디에 앉다니까. sit on이 되겠죠? 이게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 지각동사 다음에는 지각동사라는 것은 보다, 듣다, Heard. 느끼다 Heard. 동사입니다. 이렇게 동사 원형이나 ing가 오는 겁니다. Ring. 투부정사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녀를 깨우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투가 됩니다. 의순 중요합니다. 메이드가 사역동사네요. 메이드 사역동 사역동사는 Made. let, make, have, Made. help가 있죠. 그 다음에 이 그러면은 이 목적어가 이렇게 동사 원형을 취합니다. 문을 닫게 했다, 시켰다죠? 사역동사는 let, Made. make, have, help가 있습니다. help는 준사역동사에 그래 to도 쓰기도 합니다. 탐은 집이 없다. 집은 그냥 어디 어디에서 살이니까 live in이 되겠죠. 메이드. 해석입니다. 전치사 머릿속에 기술. 이 foolish가 사람 성질 특징을 나타내겠네요. 참, 그 누가요? 그녀가 참 어리석다. 그럼 of를 써줍니다. 뭐 하는 게? 그러한 실수를 했다는 게참 어리석었다. 오, seen이 나왔네요. 보다 듣다 느끼다 Seen. 동사. Seen. 이게 바로 수동태가 되면은 이렇게 투부정사가 오는 겁니다. 자, 누가 들어간 것입니까? 그가 들어간 겁니다. Enter. 빌딩에 나는 그가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헤드베러는 조동사입니다. 헤드베러는 조동사. 조동사 뒤에 not을 붙여준 게 낫겠죠? Right, right. 헤드베러 not. 그 책을 읽지 않는 게 낫겠다. 자, 펜이 나왔네요. 나에게 펜좀 주라. 어떤 펜? 가지고 써야 되겠죠? Write with 가지고 쓸. 자, 어디 안에 살집, 또 어디 어디 앉을 것, 의자 이런 거겠죠. 자, 그다음 12번 볼까요? enough의 위치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렇게 뭐뭐 하기에 충분한 이렇게 딸려오는 있기 때문에 뒤에서 수식해 줍니다. 충분히 믿을 만큼 충분히 바보였다. 그런 뜻입니다. 자, 꼭 해석을 하세요.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사역동사, 지각동사 좀잘 두세요. 여기서는 see, 보다 듣다 느끼다 동사 무슨 동사? 지각동사. let, make, have, help 사역동사. Cannot. 그 다음에 헤드베러 조동사입니다. 못 마는 게 낫다. cannot but 동사원형. cannot but 동사원형. 꼭 외워야 됩니다. cannot but 동사원형. 지각동사, 사역동사는 이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취하면 동사원형이나 ing가 Running. 나온 거고, 사역동사는 이 목적어가 동작을 취하면 동사원형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뭐, 방을 청소하겠다, 도망가서는 것을 보았다. 뭐 하는 게 낫다,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원형이죠. cannot but 동사원형.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래프엣이 비웃답니다. 자, 그 광경을 보고 웃을 수밖에 없었다. 포 다음에는 당연히 목적격이 오겠죠. 자, 집이 없다. 그녀가 살, 리브인 나왔었죠. 시는 너무 어려웠다. 그가 뭐하기에? 이해하기에.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이 이렇게 시인데 시가 앞에 나왔는데 문장에서 주어 동사 단문이면은 이틀을 꼭 생략합니다. 만약에 so that that 이렇게 접속사가 나오면 이틀을 써주는 겁니다. 접속사에서는 완벽한 문장이 만들어져야 되니까요. 무모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투라겠죠. 조심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자, 또 같이 놀, 함께 놀 친구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play with가 되겠죠. 가지고 썰, 또 그러겠네. 칼이 없다. 가지고 썰, 라이프가 없다. 자를 헤드베러 동사원형이라겠죠. 헤드베러 동사원형. 네. 반복시키는 것은 네, 자주 나오고 익히기 위해서 그럽니다. 꼭 해서 가십시오. 풀릿이 어리석다. 사람 성일 특징이죠. 아, it's foolish of you, it's not so of you, it's kind of you. 이렇게 저절로 나요. 그렇게 말하는 거다니. 자, 여기에서는 또 공부할 빵 그러겠네요. 리비앵 공부할 빵 꼭 해서 가세요. 그럼 공부할 빵을 가지고 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꼭 해서 그러세요. 자, never to not to, never to not to, make it a rule to. 자, 돈을 빌린다 이런 뜻입니다. make it a rule to, 돈을 빌리다. 돈을 빌려주다는 뭐죠? 돈을 빌려주다? LEND, LEND입니다. 돈을 빌려주다. 자, told, 말했다. 이거 지각동사, 핵동사가 아닙니다. 일반동사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동사. 그래서 to. 자, 불 끄라고. 뭐 자기 전에 자 it가 왜 나왔을까요? to 이하를 나타내는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겠죠. 그 이해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difficult. 앞에 또 나왔죠. 같이 놀 친구가 없다. make it a rule to 수거처럼 하세요. 그냥 근데 뭐 문법적으로는 일어나는 것이 이거니까 일어나는 것을 규칙으로 한다. 매일 아침 9시에. 자, 이건 어순이 중요합니다. something called, something이라는 것은 여기 sing의 명사인데 some도 형용사일 때 something called, called가 형용, 형용사, 명사 수식해 주는 것보다 이렇게 something called. 자, 뒤에서 후 something이나 anything이나 이것은 후의 수식, 형용사는 뒤에 수식한다고 애어버리세요. 그냥 something. 자, 마실 어떤 차가운 어떤 것이 필요하다. 생각했다. it. 자, 뭘 생각했을까요? 이게 틀렸다고. 그녀에게 잘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나는 종이가 필요해. 뭐 어디 S를 종이 위에다가 쓰니까 라이트 원이겠죠. 자, 그 다음은요. want that he is going. 원한다. 원한다는 이렇게 데트 쓰면 좀 해석해 보면 어색. 나는 원한다. 그가 학교에 가고 있다. 말이 안 되죠? 자, 그가 가기를 이렇게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나는 뭐 하는 것을 미래적인 것을 원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want는 이렇게 데트 안 쓴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쓰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안 쓴다. 시험은 잘 안 나오겠죠? 근데 말이 해가지고 저 의미가 머릿속에 논리적으로 맞으면 다 맞는 겁니다. 자, 똑같이 I want you, 네가 어떠기를 미래지향적이니까 자 도서관에 가기를 잠시 동안이라 그러죠. I wish, 이것도 바랬다 뭐하기를 거기에 가기를 함께 가기를 이렇게 미래지향적이었을 경우에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해석해 주세요.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일 때 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보기를 그러니까 당연히 long to겠죠. long to 갈망하다 그런 씁니다. long to 갈망하다. 또 어디 앉을 자리를 찾자 시돈이겠죠. 얼마 동안 오랫 동안인 것 보니까 좀 시제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죠? have been 지금보다 올해 또 한 달 동안이라는 시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have pp는 시제 차이일 때 쓰이는 겁니다. 시제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운전해야 할지 운전하는 방법을 안다 그런 뜻이죠. 또 우자니까 sit
on 합니다. 또 in this room 해서 이 방에 그런 겁니다. 자, in this room. help는 준 사역동사겠죠. 사역동사 let, make, have, help 동사 원형이나 to 부정사 나온다겠습니다. want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쓰는 거죠. 모른다, what to say, 무슨 말을 해야 할지, how to drive, 운전하는 방법, 자, when to start, 언제 시작해야 할지, 집 살, 집이면 좋겠죠. 그죠? like to 동사 원형, 뭐 하고 싶다. 왜 think 다음에 무슨 will go는 절대 안 나오겠죠, 그죠? 자, 생각한다, 뭐 할 것을 미리죠. 저 yes 그 일반 동사입니다. 그가 써야 할 쓰라고 그러니까 이름을 조심스럽게 쓰라고 해서 to 부정사 나옵니다. 여기가 지각 동사, 사역 동사 올 때는 동사 원형이나 아. 자 지각 동사일 때는 또 ing가 오릅니다. 자, 시험이 너무 잘 나옵니까? 자, 해석만 하면서 빨리 답을 말하겠습니다. 모른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나의 감사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원한다니까 투겠죠. 자,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기대하다, 일반 동사니까 투 메리. 나는 네가 그녀와 결혼하는 것을 기대한다. think to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want to 자, 원한다. 그녀를 도와주기를. like to 다음 동사 원형. 좋아한다. TV 보는 것을 promise. 자, 사주기로 약속했다. 자, want to be 간호사가 되기를 원한다. 여기서 found, find를 지각 동사로 봅시다. 그리고 해석을 해 봐도 이게 자, 동사 원형 그 여행이 매우 dull 따분했다. 따분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따분해할 뭐 그런 미래지향적인 게 아니죠. 자, 여기서는 딕은 자라서 되었다. 어떤 결과적 용법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훌륭한 젠틀맨이 되었다. 자, 이너프의 위치가 이렇게 휘슬 시킨다 있죠. 형용사는 자, 너무 친절했어. 그 일을 도와줄 만큼. 자, 살아서 자, 80세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enough의 위치. 할 만큼 충분히 남았다. enough의 위치입니다. Enough. so that. 여기에서는 책임지만 that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접속사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to 영법에는 여기서 this poem이 여기서 접속사가 없고 절이 아니기 때문에 단문이기 때문에 이틀을 생략해야 됩니다. this poem이 같은데 목적어가 똑같이 써줄 수 없는 거죠. 강이니까 거기에서 수영하리 좋겠죠. 너무 깊다. 점점입니다. gradually 점점 gradual. come to enjoy 자 즐기게 됐다. 너는 자 그들을 만나면 이렇게 미래지향적이겠죠. 만나면 행복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보면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 이게 was가 시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sim 현재 여기는 과거 그래서 시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to have pp have pp를 써주는 겁니다. 자 살았었던 것 같다. 꼭 반복해 보세요.